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철학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억제한다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생각이 계좌를 지배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들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고, 또 정신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개념도 있고, 말이 시가 된다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결국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을 마가렛 대처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이 되죠. 내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줘서 결국에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과연 남의 생각이 나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 정신 분석학이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정신 분석에서는 전이, 역전이, 투사라는 개념으로 그게 가능한데, 내가 생각하는 감정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그 받는 상대방도 그렇게 나한테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효과가 이름이 붙여진 게 피그말리온 효과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낙인 이론에서는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게 존재하죠. 근데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100%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좀 한심하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는 50대 50의 상황에서 1%포인트만 효과가 있어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 1%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한 대로 성공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도전을 하고 그중에 일부분이 성공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100%의 기준을 갖다 대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본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할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생각이 좋아하는 멋있는 부자들에 대한 관심과 존경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따라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동호회도 있고 팬클럽도 있고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이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하시거나 기부하시는 분들은 로타리, 라이온스를 하실 거고, 기부하는 척 하면서 사기 치려는 사람들은 아너소사이어티를 할 거고, 등산하는 척 하면서 연애하려고 하는 분들 등산동호회 하실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이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식하고 신용몰빵으로 투자를 할때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잘 되면은 학비를 벌고, 은퇴해서 공부해야지라는 생각과 안 되면 깡통 차고 병원에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비를 벌려는 생각에서 목표를 10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드머니 1억을 가지고 텐베거에 욕심을 부렸죠.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던 이유는 공부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불안함, 그리고 물리학으로 성공할 자신이 좀 없으니까, 한편 현재 의원 진료에서 만족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 욕심이 들어서 좀 현실적으로
힘든 허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학비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높은 목표를 계속 설정하는 거죠. 그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사실은 환자 보는 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속마음, 의식적인 마음 말고 무의식 쪽에 정말 원하는 게 어쩌면 지금 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저의 진짜 원하는 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더 확실한 이유는 5억 깡통을 한번 차고 10억 깡통을 차고 나서 공부에는 때가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없어져서 공부를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냥 결혼할 돈이나 모으자라고 마음 먹으니까 귀신같이 주식 수익률이 떡상했어요. 병원도 더잘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마음, 다른 목표, 다른 생각이 내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깡통을 두 번이나 찼던 거고, 그걸 다 포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잘된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일이,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저의 슬픈 예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예들도 있는데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중에 어떤 선수, 골프 선수가 있는데 코치 레슨비가 좀 부담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우승을 못하면 선수 생활을 접자고 그렇게 푸쉬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열심히 잘 쳐서 우승권에 들어가도 1등을 유지하고 있어도 한 5타 차로 선두를 리딩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아, 이제 실수만 안 하면 우승한다. 이런 상황이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학생은, 선수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고 부담돼서 싫고, 그래서 차라리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결정적인 실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담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이 늘 우승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꿈을 꾼다면 저절로 우승을 했겠죠? 또한 부모 측면에서 봐도 얘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레슨비가 많이 든다고 압박하고 조건을 어떤 우승을 하냐? 뭐 못하냐 이런 걸 푸시하고 우승 못하면 접자 압박하고 그런 무의식 중에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선수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실제로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너 편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야지만 경험을 통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사례를 더 보면, 과거에 김국진 개그맨이 프로 골프 시합에 계속 떨어졌는데, 사실은 골프보다 방송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요즘에 야구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땄는데, 사실은 정말로 군대를 가서 애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또 코인 마진 거래를 해서 깡통 차는 분들이 처음에 돈을 조금 잃었을 때 괴로운 상황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 남은 돈을 빌려서 더 크게 베팅해서 진짜 죽을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습할 때는 항상 100점을 맞는데 꼭 시험을 보면 실수로 한두 개를 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100점을 유지 못하고 떨어지고 1등 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계속 2등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죠. 2등을 유지해도 되고 잘하면 1등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한 개를 틀려도
괜찮죠. 다음에도 한두 개 틀려도 되고. 그래서 홍진호가 임요환보다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죠? 또 다시 저의 슬픈 예를 설명드릴 건데, 저는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완전 흙수저였고, 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돈 없다, 돈 아깝다, 아껴 써야 된다고 세뇌를 받았어요. 당연히 먹는 것도 잘못 먹었고, 입는 거는 대부분 주워다 입고, 교복도 물려 입고, 그러면서 핑계로 나중에 대학교 학비를 모아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억압을 했죠. 나중에는 서울로 가면 학비가 많이 든다 하면서 돈 없다 수만 번은 세뇌시키고, 심지어는 유학 갈 돈도 모아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계속 못 쓰게 억압을 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수능을 망치게 돼요. 그런 부담감, 돈이 많이 드는 학교를 가면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괴로움이 수능을 결정적인 순간에 망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평소에 계속 모의고사나 그런 수준에서는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 성적이 나왔는데, 수능을 개 망쳐가지고 건양대 의대 수준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엄마의 꿈은 집 앞에 교대나 집 앞에 국립대 사범대를 가길 바랬어요. 돈안 들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꿈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저는 수능을 망쳐서 지잡대를 갔으니까 재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재수하는데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우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어차피 간다는 게 서울에 있는 의대인데, 지방에 있는 의대나 서울에 있는 의대나 똑같은데 왜 돈이 더 들게 아깝게 서울로 가냐고 하지 말라고 했죠. 심지어는 의대 간 것도 욕을 하는데, 학비가 비싸다고, 돈이 아깝다고 욕을 하면서, 누나는 그때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화학과, 아무 의미 없는 과를 다니고, 근데 그것 가지고 학비가 싸고 장학금 받는다고 저한테 잔소리를 항상 했죠. 심지어는 엄친아가 있는데, 보통은 엄친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의대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지역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잘하고 잘 성공했었기 때문에 그런 엄친아는 없고, 오히려 엄마 친구 아들이 고졸인데 바로 공장 가서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드려서 효도를 한다, 이런 엄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의대에서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았죠. 의대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집안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성적은 좀안 좋았어요. 이런 슬픈 예가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도 엄마는 칭찬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잘난 척을 하면 성격이 나빠진다, 공부를 시켜놓으면 인성이 나빠진다, 돈 들여 키워놓으면 효도를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칭찬을 안한 건데, 여기서 팩트는 저희 엄마가 고향이 전라도 사람이죠. 아무튼 엄마는 그렇게 칭찬 안 했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칭찬과 격려가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제가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 때도 1등하고, 중3 때는 충남 전체에서 1등하고, 고등학교 때 계속 1, 2, 3등 하다가 또 물리 경시대회는 역대 최고 100점 만점으로 1등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잘해도 돈 없다, 돈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수능을 망치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 내가 수능을 잘 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머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 결과 평소보다 한 20점 정도를 망쳐서 지잡대 의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점수로도 카이스트는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카이스트를 안 가기를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서울대 물리학과나 카이스트를 갔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애들은 의대 가서 벌써 돈 벌고 효도한다.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유학 갔다 온다고 뭐가 되겠냐? 요즘은 박사 따고 와도 백수래더라. 처음에 바로 의대 갔으면 될 것을 그 비싼 돈 버려가며 의전으로 가냐? 이런 상상이 충분히 되죠. 근데 이런 소리를 25년 동안 듣고 나면은 아, 빨리 돈 벌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열심히 살게 됩니다.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면 도전하고 노력하는 일에다 대고 시간 낭비다, 해도 안 된다, 돈 낭비다, 너 때문에 다들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무조건 실패하고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걱정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혹은 오지랖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사업을 창업하거나 병원을 개원하거나 수능시험에 재수를 도전하는 등의 도전을 할 때, 걱정한답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실패하고 돈 낭비, 시간 낭비야.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너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송금백이라는 동료가 저랑 같이 공보일을 할 때, 너왜 그렇게 해?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를 하루에 한 수십 번을 저한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저를 정치적으로 조종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포장으로, 핑계로, 금기나 억압을 해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게 된 거는 유교 문화에서 정치제에서 나온 건데, 어른이 아이를 억압하고 조종할 때 걱정이라는 핑계를 달죠. 혹은 꼰대가 신입사원을 조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권력관계, 관리 감독관계를 만들죠. 뭐 잘못할까봐 걱정돼서 이런 것들. 그런 핑계로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군주를 억압하는 방법이 있고, 백성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다른 정치 세력을 억압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소리죠. 현대 정치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약자나 소수자를 걱정해서 대변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자를 더 걱정하는 그대로 약하게 만들고 소수자를 더 걱정스러운 소수자로 만들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빈민으로 아예 노예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그들을 걱정하고 대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걱정에 대한 개념의 하위 호환으로 구체화된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걱정과 오지랖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별하게 된 거죠. 그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게 사회화하고 학교 교육, 군대 훈련소, 직장 워크숍, 이런 것도 다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죠. 도덕, 관습, 철학, 이런 것들도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천방지축의 본능 덩어리인 인간이 절제되고 억압된, 사회화된, 규격화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제하고 억압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가면이라는 페르소나가 있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혼내, 진심과 타테마에,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됐죠. 이렇게 인간을 사회화하려고 억압했을 때 억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억제기가 해방되는 경우는 소시오패스가 되겠죠. 혹은 자폐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가장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자폐증 환자가 소통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소통은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조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밥을 해놓고 같이 밥 먹자 하고 한다면 그건 명령이나
어쨌든 권유하는 거죠. 이런 건안 통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배가 고파할 때쯤에 나도 밥을 먹고 얘가 옆에서 밥 같이 먹고 싶어 하면 그때 밥을 주고 같이 먹는 거죠. 근데 같이 동시에 먹자 이런 개념은 없고 너도 먹고 나도 먹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게 자폐아들의 소통이에요. 제 사촌 동생이 자폐가 있어서 같이 놀아봤는데 장난감을 같이 갖고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놓고 가면은 그제서야 가지고 놀고 또 그거를 자기가 나중에 또 갖고 놀려고 숨겨놔요. 그럼 제가 그걸 찾아서 다시 가져오죠. 그게 소통이 되는 거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유일하게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저를 찾고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게 꼭 언어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소통이 되고 하자 말자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같이 노는 거 나도 놀고 이런 거 충분히 됩니다. 근데 자폐아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부모가 어떤 훈육을 할때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개념이죠. 애시당초 그런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말을 안 들은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걱정에 좀더큰 개념, 상위 호환되는 개념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인데, 걱정의 근본 개념이 시작이 바로 부정적인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상력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거기다 대고 근데 반론을 하죠. 걱정이 드는데 어떡하냐 라고 묻는다면 속으로 혼자 걱정하고 감히 그 재수 없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면 안 돼요. 혹은 정말 말을 하고 싶다면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재수없고 부정적인 걱정이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해도 되겠니? 그러면 그입 다물어.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 그 재수없는 얘기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허락받지 않고 내가 생각이 든다고 그걸 바로 얘기하면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수없는 생각은 혼자만 해라. 말하지 마라. 근데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이중 부정이 돼서 부정이 더두 배로 커지는 악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언어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데 이한 국가의 언어는 국민 정신, 시대 정신이 담긴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 생각인데, 요 개념, 국민 정신, 시대 정신은 헤겔과 몽테스키외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 철학자들도 아마 이렇게 저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시험 문제에서도 부정형,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들이 많죠. 심지어는 심할 때는 반 이상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들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미국 시험에서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낫을 대문자로 쓰고 볼드체에 밑줄까지 쳐가지고 강조를 하는 데다가 일단 그런 문제 자체가 거의 없죠. 이런 문제는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인생이나 세상에서는 맞는 것을 골라야지 살아가는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를 낸다? 이거는 개념이 썩어 빠진 거예요. 틀린 것을 고르는 거는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난할 때만 쓰는 거지 나의 발전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정치적 기술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한국의 언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남 탓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명박 때문에, 박근혜 때문에, 노무현 때문에 이런 때문에들이 다 부정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긍정형 이미지는 덕분에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 영어에서는 because of라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중립형이고 덕분에는 thanks to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영어에서는 부정형이라고 해봐야 due to, owing to. 이거는 좀 문어체적인 표현인데 때문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뭐뭐로 인하여 어떤 원인으로 어떤 책임으로. 근데 이거는 부정형이긴 하지만 감정적이지 않은 절제된 표현이고 과학적이고 법률적인 표현이에요. 너 때문에 망했어.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표현은 on you, 구어체에만 존재하겠죠. 이게 가장 심한 표현이에요. 또 구어체 중에서는 as, ing로 중립형의 뜻이죠. 뭐뭐 하니까 뭐 좋다, 나쁘다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때문에처럼 이렇게 극히 부정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렇게 남 탓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남을 비난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정치질하고 그게 다 유교 문화고 패권주의의 개인화. 이게 군중하고 정치인들만 패권주의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개인도 다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누가 맞네, 틀리네, 네가 옳네, 그르네, 내가 더 위네, 아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하고 하면서 도리를 따지고 도덕적, 사회적 책임, 국민정서법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학대하고 귀를 죽여서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설에도 나타나는데 술관하는 사회라는 소설, 오발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이런 소설들이 대부분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소설이죠. 그렇게 사회 탓, 세상 탓,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좋겠어요. 그런 게 한가하게 세상 탓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부럽죠. 나는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아무튼 그렇게 서로서로 남 탓을 많이 하고 비난하고 억압하는 결과로 창의력이 억압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없게 되죠. 또이 언어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은 남을 비난하거나 남한테 뭘 시키고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 전전전 여친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말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했었죠. 이거는 심지어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한테 오더라도 극복을 해야죠. 나는 나를 억제하는 것들을 제끼고 무시하고 또 도전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 탓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남 탓을 안 하면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저보고 왜 노력 안 하고 그러냐. 열심히 해서 훌륭한 교수가 되라. 지잡대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면 뻔뻔하게 나와요.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죠. 비난을 안 하면 양심이 가출합니다.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남 탓이 가능한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기도 하죠. 꼭 이렇게 남 탓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 뉴스 보면은 100점을 못 맞고 2등 했다고 혼내는 부모가 있고 그 학생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이 너무나 억압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살을 했겠죠. 근데 그 전에 부모한테 엄마 때문에 뭐 괴롭다. 남 탓을 하면 본인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 허용되는 남 탓을 정해 드릴게요. 조상 탓과 부모 탓은 해도 됩니다. 이건 제가 허용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가 허용했는데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악몽과도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른다. 루이 보나파르트,
그림의 18일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확실히 조상이나 부모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는 탓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근데 비슷하지만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인데 현 시점에서도 이명박근혜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또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한 건586 때문이다. 요건 됩니다. 이 명제에다가 넣어보면 알수 있어요. 깜빵에 있는 이명박근혜의 전통이 악몽과도 같이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의 머리를 짓누른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썩어빠진 586 세대들의 전통이 악몽과도 같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머리를 짓누른다. 되죠. 그건 말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천재예요. 여기다 다 넣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걱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걱정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어요. 걱정은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걱정되는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건 재수가 없는 일이다. 감사합니다.